한미 정상회담 이후 남북미 세 나라 사이에 흐르던 냉기류는 일단 누그러진 듯 보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교계연합기관들은 북미 정상회담의 성공적 개최가 한반도 평화의 시작이라며 인내심과 지혜가 요구되는 때라고 강조했습니다. 우리나라 최대 규모의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이번 달 창립 60주년을 맞았습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용우 목사를 만나 교회가 걸어온 길과 앞으로 중점을 둘 사역 방향에 대해 들어봤습니다. 낙태죄 위헌 여부를 가리는 헌법재판소의 첫 공개 변론을 앞두고 낙태죄 폐지와 폐지 반대 의견이 맞서고 있습니다. 기독교계 생명윤리단체는 낙태죄 폐지 반대를 주장해오고 있지만 기독교계의 공식 입장은 없는 상태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BS 뉴스입니다. 최근에 남북미 사이의 긴장 상태로 북미 정상회담이 불발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다행히 오늘 새벽 워싱턴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으로 남북미 간에 흐르던 냉기류는 일단 누그러진 듯 보이는데요. 한국기독교교회협의를 비롯한 연합기관과 통일운동단체들은 북미 정상회담의 성공적인 개최가 한반도 평화의 시작이라고 입을 모았습니다. 이순규 기자의 보도입니다. 북한과 미국이 다음 달 12일 싱가포르에서 정상회담을 열기로 합의했지만 양측의 힘겨루기 분위기 속에 회담이 무산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됐었습니다. 북한은 최근 한국과 미국의 연합공중훈련인 맥스썬더 훈련을 비난하며 풍계리 핵실험장 폐쇄 행사에 남측의 취재진 명단만 제외시켰다 뒤늦게 접수하는 등 불편한 심정을 고스란히 드러낸 바 있습니다. 하지만 23일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의 정상회담으로 삐걱거리던 북미 정상회담의 성사 가능성도 다시 높아졌습니다. 온탕과 냉탕을 오가는 남북미 관계 속에서 당혹감을 느꼈던 국민들. 한국교회 지도자들은 우리 사회를 향해 북미 정상회담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상호 존중과 인내, 지혜를 당부했습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이용정 총무는 판문점 선언을 제대로 이행하기 위해서는 상호 존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남북미 세 나라가 정상회담의 초심을 잃지 말자고 당부했습니다. 특별히 북미 정상회담 이후에 전개될 수 있는 또 다른 그 악순환의 어떤 고리들을 잘라내기 위해서라도 부디 초심들을 잃지 말고 당사국 그 정상들이 행동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총회 등 한국교회 주요 교단이 속해 있는 한국교회 총연합도 북미 정상회담 개최를 환영한다며 어려움이 있더라도 회담을 준비하는 관계자들이 인내심을 갖고 지혜롭게 대처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한교총은 특히 한반도가 핵으로부터 자유로운 땅이 되기를 바란다며 한국교회의 대북 인도적 지원과 협력을 위한 길도 하루속히 열리기를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북미 정상회담이 준비되고 있는데 이 역시 환영합니다. 현재 이러저러한 문제로 남북한 간의 이견이 있지만 잘 풀려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민단체인 평화통일연대 윤은주 사무총장은 북미 정상회담이 성공적으로 열리기 위해서는 북한을 신뢰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조언했습니다. 윤 사무총장은 특히 북한과 미국의 정상회담이지만 한국의 자세가 매우 중요하다며 북한과 미국을 잘 설득해 서로 공감할 수 있는 길을 제시한다면 성공적인 북미 정상회담이 열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북한도 미국도 우리가 잘 설득을 해내고 또 서로 공감대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길을 제시한다면 한미 정상회담뿐만 아니라 남북 정상회담 그리고 북미 정상회담도 성공적으로 개최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연합기관과 통일운동단체들은 한반도 평화를 위해 한국교회의 기도가 어느 때보다 절실할 때라고 당부했습니다. CBS 뉴스 이순규입니다.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한반도와 세계 평화를 기원하며 전 세계 여성 평화 운동가들이 모여 주말인 오는 26일 통일대교에서 국제 여성 평화 걷기 행사를 진행합니다. 걷기 행사에는 노벨 평화상 수상자인 메어리드 맥과이어를 비롯해 국제 여성 대표단과 시민단체 회원 천여 명이 참석해 통일대교에서 도라산 평화공원까지 약 5.5km를 걸을 예정입니다. 걷기 행사 후에는 국제여성대표단과 한국 여성들의 여성평화선언문 발표와 다양한 문화 공연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 최대 규모의 교회인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창립 60주년을 맞았습니다. 교회는 창립일인 5월 18일을 전후해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남북 평화 통일을 위해 기도를 모으는 등 다양한 행사들을 열었는데요.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영훈 목사를 만나 교회의 이웃 섬김 사역과 앞으로 교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조혜진 기자입니다. 1958년 서울 대조동 천막교회에서 5명의 성도를 시작된 순복음교회. 한국현대사와 함께한 교회는 1973년부터 여의도 시대를 열어 지금은 56만여 명이 출석하는 교회로 성장했습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 60주년이 갖는 의미는 어떤 걸까요? 네. 우리 한국 사회가 이제 근대화 시기를 지나가면서 고난 가운데 영광의 꽃을 피운 사회라고 볼 수 있는데,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있었지만 그 하나님의 가운데 교회가 지속적으로 성장해서 오늘에게 이르게 됐습니다. 그러므로 한국 사회와 함께 호흡하고 성장한 교회, 이렇게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급성장하다 보니까 이제 한국 기독교가 사회로부터 비판받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저희 교회뿐 아니라 모든 큰 교회나 우리 한국 기독교가 한번 현재 모습을 돌아보고, 너무나 이제 물량주의, 성장주의, 앞으로 이런 부분이 시정되기 위해서 부단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 내부적으로 그런 고민도 또 갖고 계시고요. 근데 이번에 교회 60주년과 관련해서요, 의미 있는 다양한 행사들이 많이 열렸더라고요. 네, 16일에는 이제 우리 60주년 감사의 비전 선보식이 있었고요. 17일 날에는 하루 종일 해외에서 온 약 7천 명 정도 되는 해외 교회 지도자들 모시고 컨퍼런스가 있었습니다. 18일 날에는 3 월드컵 경기장에서 특별히 한반도 평화 통일을 위한 대기도회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행사가 은혜 가운데 잘 진행됐습니다. 교회 예산의 3분의 1을 이웃 돕기와 선교에 사용해온 여의도 순복음교회는 국내외 심장병 어린이 5천여 명의 수술비를 지원하고 장애인 주간보호센터를 운영하는 등 다양한 섬김을 실천해왔습니다. 앞으로는 학교 밖 청소년 문제 등 복지 사각지대를 살피는 데 더욱 집중한다는 계획입니다. 교회의 이웃 돌봄 사역 중에서요, 지금 아마 가장 관심을 모으는 부분이 그 북한 심장병원 공사 재개 소식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 공사가 중단된 지 꽤 오래됐죠? 지금 한 10년 됐습니다. 근데 10년이나 됐는데요, 공사 재개가 가능한지, 그리고 또 가능하면 또 언제부터일지 궁금하더라고요. 남북 관계가 경색되면서 지난 10년 동안 이제 사실 건물이 거의 준공 상태에서 멈췄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번 이제 북한을 다녀오신 분들이 그 가서 건물 상태를 살펴보고 해서 특별한 어려움 없이 이제 공사만 재개되면 곧 준공될 것이라 생각하고요. 그 공사가 재개되는 그런 시점은 북미 정상회담이 끝난 후에 이제 대북 제재가 풀리면 바로 시작되고, 지금 북쪽에서 연락이 온 것은 심장 전문병원뿐 아니라 이것을 평양 의과대학, 의학대학이라고 하는데 의학대학의 부설병원으로 해서 학교 실습실, 강의실, 기숙사까지 함께 그곳에 더 지어서 운영을 해달라고 하는 그런 요청이 와 있습니다. 저희보다 이제 50년 동안 운영해달라고 했으니까 저희들이 이제 그 의료 기자자 놓고 의료 기술진을 이제 투입해서 6개월에서 1년 동안 머물면서 기술도 전수하고 학생들을 가르치고 하면 굉장히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심장병원도 그렇지만 그 통일 준비에 꾸준한 노력을 기울여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통일 준비 헌금도 모아 오셨죠? 그 이제 1년 예산 1%씩 이제 적립하자고 이제 제안을 해서 한국의 여러 교회들에게 함께 참여하자고 요청을 한 사실이고요. 나무 심기, 그거는 이제 2억 5천만 우로 정도를 심어달라고 하는 요청이 왔기 때문에 그것도 한국 교계와 전체 함께 컨소시엄을 해서 참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북한에 200개 군이 있습니다. 200군에 보건소를 세워달라고 해서 북한 전역에 보건소를 세우고, 계속해서 요청이 오는 것은 그 다음에 요양병원, 또 하나는 이제
장애인들을 위한 병원 이런 것들을 좀 지어달라고 하는 요청이 있기 때문에 이것도 한국 교회가 함께 힘을 합해가지고 계속해서 북한의 인도적인 전에서의 지원은 끊임없이 지속되면서 이제 복음의 문을 이렇게 열어야 되겠죠. 조용기 원로 목사에 이어 2대 담임 목사로 부임한 이영훈 목사. 이 목사는 사회 구원과 다음 세대 부흥을 앞으로 중점을 둘 사역 방향으로 제시했습니다. 또 우리 교회가 50년 동안 그 조용기 목사님 이뤄놓은 전통을 그대로 잘 후임해서 계승해서 그냥 이어가고 있다고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전에는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개인 구원에 초점에 맞춰 있었다면 이제는 사회 구원에 전적으로 우리가 올인해서 우리가 중점을 두고 모든 사역을 펼쳐나가야 되겠다. 더불어 지금 한국 교회 전체가 몸살을 앓고 있는 것이 교회 학교가 무너지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교회 내 젊은이들, 청소년들이 모여오게 할 수 있느냐. 그것이 앞으로 남은 사역의 제일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CBS 뉴스 조혜진입니다. 헌법재판소가 내일 낙태죄 위헌 여부를 가리는 첫 공개 변론을 갖는 가운데 낙태죄 폐지와 낙태죄 폐지 반대 의견이 맞서고 있습니다. 기독교계 생명윤리단체는 낙태죄 폐지 반대 의견을 견지하고 있지만 교계의 공식 입장은 현재 없는 상태입니다. 송주혜 기자의 보도입니다. 헌법재판소가 24일 낙태를 처벌하는 형법조항의 위헌 여부를 가리는 공개 변론을 가집니다. 공개 변론을 통해 낙태와 낙태죄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도출될지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한국기독교생명윤리협회를 비롯해 낙태반대운동연합과 생명운동연합 등 시민단체들은 낙태죄가 여성의 인권과 태아의 인권을 모두 보호하는 방법이라며 낙태죄 유지를 적극 주장해오고 있습니다. 여성의 인권과 태아 인권을 모두 보호하기 위해서는 그 낙태죄 유지가 필수적이라 생각하고 그런 입장에서 이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임신 중절이 도덕적으로 거르고 그리고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을 때에 사회 공동체가 그에 대해서 책임질 수 있는 도덕적 근거가 마련된다는 것입니다. 종교계 가운데는 천주교계가 낙태와 낙태죄 폐지 반대 입장을 담은 의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습니다. 그러나 개신교계는 아직 이렇다 할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기독교 여성단체인 한국 YWCA는 낙태와 낙태죄에 대한 상황적 맥락을 분리해서 신중하게 접근한다고 답해 기독시민단체 역시 공식 입장은 없는 상태입니다. 저희는 가을부터 정도 한번 얘기해 보려고 그게 재생산권하고 건강권의 측면에서 여성의 몸을 얘기를 하지 않고는 예. 여성 운동에 대해서 여성 문제를 얘기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이런 가운데 여성가족부는 공개 변론을 하루 앞두고 낙태죄 폐지 입장을 밝혀 헌법재판소 공개 변론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여성가족부는 헌재에 낸 의견서에서 낙태죄가 태아의 생명보호라는 목적을 달성하기에 적정한 수단인지 법익의 균형을 넘어 여성의 기본권을 과도하게 침해하고 있지는 않은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낙태죄의 처벌 대상이 부녀와 낙태하게 한 사람에게 한정되고 임신 중절 과정에서 배우자의 동의가 필수이기 때문에 남성에 의한 협박 또는 보복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낙태죄를 유지할 것이냐 폐지할 것이냐를 두고 헌법재판소 공개 변론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CBS 뉴스 송결입니다. 선교단체 한국순교자의 소리가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중국과 북한 주민의 인권 향상을 위해 헌신하다 지난 2월 숨진 중국의 리바이광 변호사의 헌신을 기억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이들은 중국 정부는 리바이광 변호사가 간 기능 약화로 사망했다고 발표했지만 술, 담배를 전혀 하지 않은 리 변호사는 사망 직전까지 무척 건강한 상태였다며 중국과 북한의 지하교인을 대신해 고난받던 순교자였다고 회상했습니다. 이어서 간추린 지역 소식입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충북노회는 청주교육대학교에서 청주금천교회 등 10여 개 교회가 참여한 가운데 교회대항 친선체육대회를 열었습니다. 체육대회에서 회원들은 배구와 족구, 줄다리기와 개주 등 다양한 종목으로 화합을 다졌습니다. 포항시 기독교연합회는 지난해 발생한 5.4 포항 지진으로 피해를 입은 122개 교회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성금 1억 3천여만 원 전달식을 가졌습니다. 포항 성시화 운동본부 박석진 본부장이 말씀을 전했으며 연합회는 지진 성금에 참여한 CBS와 CTS, 한기총, 한국기독교봉사단에 감사패를 전달했습니다. 조치원 선교교회가 창립 93주년을 맞아 장로 7명과 권사 38명의 임직 예식과 명예장로 1명의 추대식을 가졌습니다. 기독교 대한선결회 세종공주지방회장 김상익 목사는 설교에서 임직받는 여러분이 하나님을 위해 조치원 선결교회를 위해 큰 일을 잘 감당하시기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기독교 대한선결교회 원주중앙교회가 가정사역 전문가 도은미 박사를 초청해 가정사역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도은미 박사는 건강한 가정을 세우기 위해서는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고 아픔을 치유받는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날씨입니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7도에서 16도, 낮 최고 기온은 21도에서 30도로 예상됩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